겸손은 빌린다! 자, 다스베이다. 매주 1회 시간은 다스베이다. 무려 28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없어진 줄 알았는데 30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공연을 계속 해왔던 우리 블랙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오, 블랙홀 팬클럽 두 명 있어요, 두 명. 근데 지난번에 네. 나오셨을 때 다음에 나올 때는 네.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나오기로 하셨잖아요. 네. 술 좀 그만 마시오. 네. 사진 좀 그만 찍어. 네. 주어는 없어도 돼요. 네. 제목을 정하다가 좀 미뤄졌어요. Stop drinking. Stop drinking. 예. 예. 차라리 그 요즘 하는 일 보니까 그냥 키폰 드링킹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낫다고 술이나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계속 네. 마시기나 해라. 네네네네네. 괜히 나라 일 한다고 하지 말고. 네.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그쪽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아, 일리 있다. 네. 그래서 약간 네. 이 컨셉을 바꿔야 한다. 네네. 요 말씀 하시러 나온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공연 있구나, 공연. 아, 11월 19일. 네.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 티켓 좀 남았습니까? 아니, 어제 그 풀려가지고요. 네. 거의 다 남아있어요. 거의 다 남아있어요. 그럼 저분들은 팬들이 아니고 회사 사람들이구나. 자, 몇 석입니까, 그게? 위아래층 한 700석 정도 돼요. 700석? 예, 예. 자, 인터파크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 방송 끝에 티켓이 절반 이상 팔렸다. 네. 그러면 반드시 이 곡을 납품하는 곳으로. 네, 네, 네. 어, 당연히, 그래야죠. 예. 진짜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다스베이다랑 나가고 정말로 그 저희 유튜브 회원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드려야 돼요. 아. 빨리 해서 드릴게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이 공연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납품은 이미 계약이 성사되었고 네네네. 그러면 두 번째 곡. 어떤 곡을 할까요? 사진 좀 그만 찍어. 그것도 되게 네. 되게 좋아요. 가사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목도 좀 정해봤는데 네. 돈 나대라고 좀. 돈 나대. 자, 드링크 온 돈 나대. 자, 빨리 가서 예매해요 이거 빨리. 돈 나대까지 두 곡 완성해서 나오시는 걸로. 네, 꼭 올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돈 나대.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막상 발을 두 발, 세 발 들어놓고 보면 아, 나 꽤 잘하는구나 했는데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에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구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자,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저 책 그 선전 문구 보면 김어준이 강력 추천한. 나 강력 추천하지 않았어. 한 줄 써줬잖아. 뭐 한 줄 써주긴 했어 내가. 딱 한 줄입니다. 조사는 과학이고 해석은 통찰이다. 박시영은 둘 다 된다. 브라보. 너무 과한 말을 했네. 후회하지. 간단히 한 뭐 한 30초만 책에 대해서? 아니 안 돼. 자, 내가 대신 광고 화면 내보내 줄게. 광고하면.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매 가능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팔릴 것 같진 않다. 자, 조사 개요 이러하고요. 최근 정당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거나 국민의힘이 우위인 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건 좀 엉터리 조사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조사를 보면 변함이 없어요. 전화 면접 변함 없습니다. ARS 0.2 정도 차이니까 변화 없어요. 저는 여론조사를 올해 했었잖아요. 민심을 읽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민심이 한번 이렇게 돌아서면 화를 한번 풀어야 돼,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풀기 전에는 안 돌아와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푸닥거리를 해야지 간신히 그 추세가 돌아설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선 때 한번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민심의 기저라고 하거든요. 밑바닥에 흐르는 이 기저는 바뀌지 않았다. 근데 지금 최근에 막 뒤집혀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궁금했어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우리 조사는 뭔가 변동이 있을까? 없어. 변동이 없어. 비싼 게 정확하다. 비싼 게 자, 어떻게 된 거지? 그럴 때는 여론서 꽃을 확인하세요. 예. 입증했잖아, 실력을. 아니, 그리고요, 요즘에는 그, 어디 가서 당당하게 여론조사 꽃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얘기 안 꺼내는데, 와, 김어준 총수가 대단하다. 꽃이 그건, 정확하다. 그건 맞지. 꽃의 조사 결과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정확도는 선거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거가 있었잖아. 그것도 전국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딱 한 군데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1%로 맞췄잖아. 과거에 87년인가 92년인가 갤럽이 약간 비슷하게 맞힌 적이 있었어요. 그걸로 한 20년 우려먹었잖아요. 꽃은 20년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도 항상 챙겨봅니다, 이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비싼 게! 정확하다! 자, 대통령 ARS 살짝 떨어지고, 네. 전화면접 살짝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큰 변동 없는 네, 거예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다른 조사 최근에 보세요. 대통령 급상승. 우리는 아니에요. 자, 차기 총선 전망. 이것도 뭐 큰 틀에서 변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혁신이 도움이 될 거냐? 35, 35. 국민의힘 지지층 정도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네.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영남권 중진들 수도권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 인천, 경기는 더 낮아. 그렇죠. 70% 이상이 안 된다. 심지어는 된다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낮아요. 아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꽃을 구독했을 것 같습니다. 야, 봐! 민심이 이렇잖아. 나 영남, 수도권 안 가! 대구, 경북도 20%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49% 안 된대. 그렇죠.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다 죽어라! 그래야 그 빈자리에 대통령 사람을 꽂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순순히 말을 듣겠냐고. 너무 하수야! 하는 짓이. 자, 그 다음에, 김포 서울 편입. 김기현 대표? 어우, 좀. 불쌍해 보여. 이 양반은 원래 우리가 다 바진 줄 알고 있었는데 본인만 몰랐거든요. 최근에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까지 서울 경기 가라잖아. 목에 힘이 빠졌어요, 요새. 네, 맞아요. 예. 네. 서울 편입, 전국 평균 59% 반대예요. 수도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울, 인천 경기 예. 65%, 66% 반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 보세요. 찬성 27% 안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다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 광역단체장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반대를 지방에서 다 들고 일어났죠. 서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또 반대해요. 왜? 서울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슈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사그라들 이슈예요. 공매도도 1일천하로 끝났잖아요. 딱 올랐다. 그 다음 딱 폭락. 아 진짜 짧아. 너무 좋아 짧아가지고. 원래 총선 한 20일 앞두고 터트려야. 그렇지. 오 하다가 찍거든. 뭐가 먼저 막 모르지 막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 어머 이거 바보 짓인데. 총선용으로 쟁여놓은 것들이거든 총알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어? 나 이러다 죽는 건가?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막 쟁여놨던 거 막 던지고 있는 거야. 총알이 다 소진돼 가고 있어요. 그렇지.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 치러도 된다. 우리 준비된 게 많다. 그렇지. 과시하고 싶은 거였죠. 너무 일찍 꺼내놨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자기들도 급하니까 어, 그래 그래도 해봐. 이렇게 생각하거든. 여론조사 막 움직이고 막 민주당하고 역전되고 여론조사 꽃을 봅니다. 우리는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비싼 게! 그럴 때는 표정을 약간 찡그리고 해야 돼. 비싼 게! 약간 건방지게 해야 돼, 건방지게. 네, 요거는 뭐냐면 8안에 12월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저쪽에서는 이재명 영재가 어떻게든 한 번 더 치려고 꾸역꾸역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월에 김건희 특검이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통과될 것이고 당연히. 네,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100%.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냐 마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권력 실세 1위가 누군지를 국민이 다 아는 거죠. 게다가 이건 잘 보세요. 그렇죠? 모든 지역에서 특검법 상정에 찬성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49.8, 50%가 찬성 반대가 34.8밖에 없어요. 자, 모든 연령대가 찬성하고 특히 70대 이상도 44대 42예요.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참에 털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은 압도적으로 찬성이에요. 네.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총선의 악재죠. 네. 근데 집안에서는 평안하시겠죠. 집에서는. 집안의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예. 총선을 선택할 거냐. 큰 갈림길이죠. 예? 네. 네? 아, 내가 대답을 하고 말았네. 우리는 얘기 안 했어. 순간적으로 이끌려 들어왔어요. 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뭐 위험한 사람 쫓아내세요. 네, 쫓아내. 이것과 어떻게든 이 특검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재명 끌고 들어오려고. 이재명 건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다는 건 부인 김혜경 씨. 네. 압생영장 청구했는데 압생영장 대부분 내주거든? 기각됐어. 네, 기각됐어요. 예. 근데 그것이 언론에 거의 안 알려지다. 이제야 알려졌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사실 사건 2년 전 거 아니야.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다시 끌고 온 거야, 다시. 뭐하고 붙이려고? 대북송금하고 붙이려고. 대북송금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덧붙여야 돼. 덧붙일 게 없으니까 부인 거. 부인 막 영장 치고 왔다 갔다 하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근데 이제 그 노력은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부산 2030 엑스포가 11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만 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총선 조사.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여론조사 꽃이 정치판을 이끌고 있다. 우리가 이상민 지역 조사했지 않습니까? 탈당설이 나오잖아요.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야, 연기 잘하는데? 이런 연기력도 이 책에 다 들어있어. 그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우리가 처음에 꼬준 것이죠. 현역 다선 의원이고 근데 대전 시장을 역임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현직 대변인이 나온단 말이야. 네, 허태정 이경. 야, 이 중에 누가 이길까? 붙여봤는데 현역 이상민 의원이 1위를 못했어요. 3위 했죠, 민주당 내에서. 그게 이제 미친 영향이 실제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저는 크다고 봅니다, 사실.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또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네. 조수하고 상관없이 상관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최민희 의원한테 의뢰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탁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최민희 의원은 아마 이 지역에서 쉽지 않을까라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조응천 의원이 워낙 여의도에서 지역이 탄탄하다, 조직 관리가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의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남양주시 갑을 예선을 주목할 곳, 본선을 주목할 곳 중에 예선 파트로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는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곳이고 대통령 지지도 낮고 그러니까 총선 전망도 역시 그러니까 2020년에 조응천 후보가 이 지역에서 19%포인트 이긴 지역이에요. 지난 2020년 총선 분위기가 수도권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거를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은 알아요. 알죠. 예. 아, 이거 지난 총선 때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그 분위기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고 대선 있었고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3연승 했잖아요. 이때는 자기들이 분위기 좋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 1년간 이거 4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거.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여기는 예선이 본선인 거예요. 자, 두 분을 해봤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결과예요. 두 사람의 지지기반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이런 결과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경우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응천 최민이 25대 41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보자면 조응천 의원은 36, 최민희 의원은 거의 지지. 잡히잖아요. 무당파에서도 조응천 15.2, 최민희 의원은 3.3인가 나왔습니다. 무당층에서도 조응천 의원의 인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우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최민희 의원 우세. 오, 이렇게까지 확 갈라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 더 재밌는 건 가상 대결이에요. 네, 가상 대결.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이분 오랫동안 선거 나왔던 분. 네, 이분하고 가상 대결 해보잖아요. 32대 23인데 특이점은 조응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15%를 가져와요. 네. 다만 민주당에서는 48%밖에 못 가져와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했을까? 39대 28. 조응천이 만든 격차와 최민희가 만든 격차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달라요. 최민희는 국민의힘에서는 못 가져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72%를 가져와요. 예, 그 심장수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시킵니다. 78로 결집이 돼요. 자, 그럼 조응천 의원은 나의 확장성 이 얘기를 할 것이고 최민희 의원은 지지층 결집 이 얘기를 하겠죠. 선거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이 주제거든요. 확장성, 지지층 결집. 양쪽 모두 자기 강점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룰로는 민주당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 여론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선룰로는 최민희 예비 후보가 좀 더 유리합니다. 양자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고 봐요. 조응천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민주당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그렇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나는 민주당 지지층은 다 결집시키고 중도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어필이 필요한 거고. 제가 조응천 의원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팁을 드리자면 이거 비싼 건데 언론 인터뷰를 안 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왜냐하면 언론 인터뷰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묻잖아요. 그렇지. 왜? 비명 반명이기 때문에 당을 흔들기 위해서 질문의 꼭지가 늘 그런 거거든. 그럼 나갈수록 조응천 의원한테 손해다.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본선이 치열할 곳인데 용인시 정. 이탄희 의원 지역구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이탄희 의원이 막판 지지율 조사에서 뒤진 곳이에요, 여기가. 네요? 마지막 지지율 조사를 봤더니 이탄희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한테 지고 있었다고. 당시에 이제 저도 현장에 갔는데 한 2% 정도 뒤진 걸로 나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러자 이탄희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국의 시민들이 여기다가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뒤집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후보를 누굴 냈냐에 따라서 격전지 여지가 있다.
플러스 실제 국민의힘에서 인지도 있는 후보를 낼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더해져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자, 정당 지지율 꽤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이 지든 것도 조사해보면 박빙이거나 이기는 곳이 많아요, 최근에. 보천 가평. 예. 보셨나요? 보천 가평? 다른 조사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그 어려운 포천 가평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포천 가평은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포 서울편입이 나오는 거죠. 될 데가 없는 거야. 그렇지. 자, 거론되는 분을 보니까 서정숙 의원이요. 현역이긴 한데. 비례대표. 비례 17번인가 그래요. 이분 말고는 조사 당일까지도 거론되는 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을 넣어봤더니 가상대결이 이게 격차가 이게. 격차가. 아니, 이거는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수치잖아요. 정당 격차를 너무 더블 스코어 나는 거야. 조사 찍을 선적을 잘못했어, 우리가. 내가 잘못했네? 안 해도 되는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최초로. 자. 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총선 때까지 이탄희 의원 지역군 조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비싼 게? 어떻게 해야 돼? 좋았어. 자, 10초 줄 테니까 책 광고하고 들어가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정치 해설도 많이 하는데 민심의 기절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자료로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300만 원 넘는 안마 의자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종아리에 관한한 안마의자 부럽지 않다.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거 차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 그렇지. 팔뚝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상에 참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닥터키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재밌다.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제주 네이처, 야, 30만 개 팔렸구나, 그동안. 양배추 즙을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먹나 봐요. 할인! 건강즙의 총수. 자, 여기서 만든 건강즙들이 있습니다. 예. 잘 팔립니다. 지금 할인하고 있다고 해요. 현미, 귀리, 보리 전부 국내산 발효 통곡물인 거 확인했지? 네, 확인했습니다. 유산균 코팅 들어간다. 트위스, 포장 성공했습니다, 닥터! 닥터 시리얼이라 부르게. 딴지마켓에서 만나는 최강 조합의 시리얼 닥스메디, 닥터 시리얼. 닥터 시리얼, 유산균이 코팅돼 있다. 유산균을 시리얼에 넣었다고 해요. 570억 마리, 어떻게 샜지? 하여튼 570억 마리를 코팅했다고 합니다. 이야, 어떻게 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코팅됐다.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광수 복덕방송이 모시겠습니다. 자, 아시죠? 한때 다스베이다 같은 곳은 오지 않을 뿐이었어요. 지금은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오늘 모시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매도 하나 있고, 공매도 얘기 나올 때마다, 예.
듣고 이해한 듯한데 금방 잊어버리지. 그래서 공매도 이슈 나올 때마다 헷갈려요. 예. 왜냐하면 공매도는 직관적이지가 않거든요. 예. 주식이 올랐어. 팔아서 차익을 얻어. 이거 직관적이잖아. 땅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얻어. 직관적인데 얘는 주식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자, 설명해 줄게. 곧 잊어버리겠지만. 나한테 주식이 없어요. 현재. 근데 100주를 빌려요. 그때 가격이 100원이에요. 100주를 빌려서 100원에 팔면 나한테 만 원이 생기죠. 이 주식이 80원으로 떨어져요. 80원을 100주 사면 얼마 들어요? 8,000원 들죠. 그 100주를 빌린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차익 2,000원이 생겼죠.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 이해했죠? 아, 이해하셨어요? 아, 대단하시네. 그냥 한 주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죠. 한 주. 그러니까 한 주 만 원에 빌렸다가 예, 나중에 8,00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8,000원에 사갖고 다시 한 주 갚아주고 그렇죠. 2,000원 차이. 여기서 키는 주식을 빌렸다가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주식을 빌렸다가 주식을 갚는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 사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해설해 주셔야 돼. 지금 벌어진 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일단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스템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불공정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빌리지 않고 팝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공매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 투자자 있고 외국인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때 빌려서 갚는 기간이 거의 무한정이었어요. 근데 개인은 90일 안에 무조건 갚아야 됐습니다. 이게 무한정이면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돈 벌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래서 개인들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매도 개선은 사실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굉장히 줄기차게 이 개혁이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 어쨌든 공매도 폐지는 안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유지해 오다가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내년 6일 공매도 전면 제한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다고 공매도 금지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공매도 제도 자체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를 손봐야 되는 거죠. 없앨 게 아니라. 근데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자, 개미 투자자들, 우리 잘했지? 이거 하려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 같은 데서 그래서 한국이 이상한 짓을 했다. 이거 총선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 그런 기사를 쏟아내죠.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합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생겨나면 시장의 룰을 막 바꿔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키우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또 이렇게 급락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급락했잖아요. 급등한 이유는 뭡니까? 공매도를 해놓은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을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매도가 금지됐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남는 카드는 뭐냐면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사는 것보다 빨리 사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제일 우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사고 갚는 게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날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 1.3조 원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게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뭐 5% 이상 오르고 코스닥이 7% 이상 오르고 주식 갖고 계시면 오르면 좋잖아요 일단. 둘째 날은 그 매수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오늘까지도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잖아요 이제. 사자. 당연히 첫날은 주가 올라가죠. 그 다음날은 팔아야 되잖아. 팔자. 그러니까 다음날은 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 진폭이 우리 복덕방 사장님이 20년간 주식 전문가였는데 이 진폭을 본 적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주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비싼 걸 이런 대형주가 하루에 뭐 20, 30%씩 올랐다가 또 다음날 10% 빠지는 경험은 저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비정상이 된 거죠.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하면 총선에서 표를 얻을까 봐.
근데 뭐 이런 뭐 제도상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걸 떠나서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그게 사실은 좀 무섭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돈 버는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공매도가 금지될 거를 누군가 미리 알았다. 쳐봐요. 그러면 이 엄청난 변동폭은 그만큼의 차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수도 있죠. 이 월요일 날 그런 루머가 좀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아니 누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누가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한 짓을 했다. 야 이거는 뭐 누가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루머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항상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이제 그런 루머가 돌긴 하는데 어쨌든 공매도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게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피드백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내일 날씨가 오늘보다 5도가 내려갈 겁니다. 아니면 비가 올 거답니다라는 예측이 내일 날씨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죠. 안 주죠. 근데 투자 시장이고 자산 시장은요. 제가 예측하거나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자체가 영향을 줘요. 이게 바로 피드백이에요. 그게 바로 양자 역학인데. 예. 이게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할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 그리고 과거에 없던 일. 이 세 가지 조건이어야 주식시장을 움직여요.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것으로 모두 다 예측했는데 실제로 좋게 나왔어요. 주가 오를까요? 안 오릅니다. 왜요? 다 예측했잖아요. 이미 반영돼 있어 주가에. 예, 예.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는데 갑자기 낮추고 그리고 예상치 못해 큰 폭으로 낮추고 과거에 없던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죠. 이번은 그 조건에 해당됐어요. 예측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시점이었고 일요일 날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없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세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는데 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어떤 위기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니었잖아요. 위기가 있긴 있죠. 자기들 지지율이 낮다고 하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한 것은 경제적 처방이었잖아요. 이거는 경제적 처방이 아니고 선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더 망가뜨릴 수 있죠. 주식시장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저금리일 때는 내가 돈을 조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에서 꾸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이제 기업들은 은행에 갈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을 노크해야 돼요. 왜? 이자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IPO라든지 유상증자, 금리가 높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주체들도 믿을 수 있게 투자하고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그런 안정적인 기반을 오히려 뒤흔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들어오려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대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강수 사장님 다시 옛날 패널의 말투로 돌아갔어요. 총선에서 표 좀 얻으려고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된다. 매우. 그쵸. 몇 점 걱정? 아, 9.5요. 지금 대외 경제 변수가 안 좋잖아요. 보금리고 인플레이션 있고 그 뭐 환율도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주식시장까지 변동성이 크면 이건 기업이나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몇 점 걱정? 9.5. 9.5.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재정 투입하고 싶은데 지금 재정을 투입하면 물가가 더 올라가지고 서민이 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이 어려운데 일부러 재정 투입을 안 한다는 거야. 이건 뭐 중학교 교과서 수준 얘기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수요가 많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용이나 원가가 높아져서요. 첫 번째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원자재가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은 올해 예산을요 8% 증가시켰어요. 정부가 돈을 쓰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들 대신 제품을 사서 그들한테 싸게 주는 거예요. 이러면 왜 물가가 오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더 참여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수준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왜 정책이나 정치를 맡겨놨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할 수 없다.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라고 대통령 맡긴 게 아니잖아.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 아니야. 정부가 돈을 쓰면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나만 아는 거다. 몰래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이건 되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부가 필요한지 진짜 이럴 때 필요하거든요. 가게가 빚을 지세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이잖아.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자, 여기다 돈 쓰면은 물가 올라가니까 돈 쓸 수 없다고 말하세요. 아, 그런 것 같다? 하고 이 말을 하고 있어, 막.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 밥상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인데 이건 사실은 우리 체감 물가하고는 달라요. 요즘 시장에서 사과 3개 사실 때 2만 원입니다. 그 충격적이에요. 김밥이 3,000원에서 4,500원 올랐잖아요. 그럼 몇 프로 오른 겁니까? 50%예요. 우리 체감지수는 엄청나게 비싸다. 사실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고등어 가격 낮추겠다. 고등어 사무관, 뭐 명태 사무관 그 담당자들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주제로 제가 이어가려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경제를 이해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게 대통령은 이걸 챙겨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분야 챙기겠습니다. 저 분야 챙기겠습니다. 그런 게 대통령 예산이에요. 관련 부처도 그 예산 안 건드려요. 그런데 족족이 깎이잖아. 근데 진짜 베리 스트레인지 했었거든 이게. 왜 이러는 걸까? 과연 누가 이러는 걸까? 올해 최대 미스터리였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말만 하면 예산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 그러면. 돈을 움직이는 게 권력이에요. 누구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 누구지 이거? 베리 스트레인지 하지. 그래서 부인인가? 검사들인가? 또는 뉴라이트인가? 뉴라이트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지금 통일부 장관을 있게 만든 그룹 있잖아요. 일본 그거하고 거의 통하는 것 같다 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도 하나의 세력이에요. 거기서 10명 이상이 지금 정부 요직에 들어갔으니까. 돌아온 MBK인가?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은 이것은 돈줄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자, 검찰 라인이 권력을 창출한 거예요. 저것들이 그 전에는 권력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다가 지들 라인은 권력을 창출했네. 기재부 라인의 시각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야 우리 라인으로 권력을 창출하지 못하라는 법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초기 공장님하고 거의 비견하게 빠른 그룹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되게 빠를 거 아니에요. 돈이 또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니까. 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요. 사외이사 중에서 기재부 출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또요? 이게 기재부 공무원 분들이 이제는 다른 공기업으로 가시는데 요즘 그 나이대가 좀 젊어지고 있답니다. 돈의 흐름을 챙겨서 보는 기업들이 눈치채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 사법 라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치. 예. 네. 근데 기재부 라인도 많아지고 있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요런 촉이 엄청 발달했어요.
전 처음에 음모론이라고 공회장님 뵀는데 의외로 되게 맞추시는 게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돈은 안 돼.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바보네? 그러면서 권력이 지금 춘추 전국시대에 들어갔다. 요 권력은 부인이. 일부는 검사들이. 여기는 뉴라이터. 여기는 MB라인. 여기 일부는 기재부.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의 춘추 전국시대가 지금 열려있다. 정말하다. 비싸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요거는 저의 가설입니다. 터무니없는 가설이죠. 근데 이제 돈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예전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네, 그 이유는 우리가 못 살아서가 아니고 누군가 돈을 벌었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의 회장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건 배 아프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힘듭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운 거예요. 몇 화? 10 이상입니다. 김포 뭐 이런 이슈도 부동산 오른다. 공매도 얘기하면서 주가 오를 거다. 결국엔 다 돈하고 연결되고 상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불안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거를 자극하는 거죠. 너만 뒤처질래? 그렇습니다. 그 욕망을 자극해서 표를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선거 전략인데 그것만 하고 있지, 지금. 제가 주말에 수도권을 한 두 개 도시 가봤는데요. 부천을 서울특별시로, 광명을 서울특별시로 이런 플랜카드를 벌써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붙여놨죠. 네. 네. 집권하면 안 되는 세력이에요. 네, 따라해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음이 무겁고 좀 화도 나고요. 네. 자꾸 우리를 정글로 밀어넣는 거야. 돈 정글로. 내년부터 애를 신생아를 낳으면 1%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미친 것들. 예. 그래서 보수 언론들은 1% 대출 받아서 또 집을 살 테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이 없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죠. 그냥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일단 총선부터 끊고요. 그리고 우리 이강 사장님 복덕방 무료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혼자 운영하고 계신데 무료면 귀한 줄 모른다. 유료로 전환하시라.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료는 유지하고 싶습니다. 무료도 하고. 네네. 하지만 일부 유료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왜냐면 무료로 하면 더 안 보세요. 무료니까 아이고 이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 막 100만 원 받아봐요. 막 딱 간다 사람들. 그러니까 100만 원 받지 말고 3천 원, 5천 원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커피하고 싸우는 걸로. 자 그리고 요 기재부설 있잖아요. 조사 한번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뭔가 약간 촉이 오지 않으십니까? 왔어요. 제 리서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서치 끝나면 다시 모시는 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깡탕버터. 프랑스가 한반도 전체의 2.5배예요. 여기가 땅이 아주 좋아요. 낙농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낙농 제품들이 제대로 된 게 나와요. 이 버터는 대량으로 오는 게 아니고 비행기로 오기 때문에 멸균하지 않는 생버터. 직구 들어올 때 사야 돼. 들어올 때. 지금 들어왔다. 맛있지. 자, 이 김포 편입 이슈, 김포 갑을 지구가 있거든요.
자, 김포 갑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주영 의원님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시고 네. 경영학 박사. 예. 박사 위에 밥사도 있고 술사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예. 자, 우리 박상여 의원님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변호사. 예, 김포거래 박상여 의원입니다. 제가 동네에서는 저 김포 이서진이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포 이서진. 자, 두 분 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신 초선 의원이시고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김포시장이 1년 준비했다는데 준비한 문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경기도를 통해서 요걸 했더니 답변원 문서가 그런 문서 자체는 부존재한다. 1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관련 문건이 있어? 내놔봐. 부존재. 그러니까 1년 준비했다는 것도 뻥이야. 이게 처음 튀어나온 게 추석 전후 아닙니까? 그렇죠. 추석 직전에 이 플랜카드를 갑자기 이제 뭐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가더니 당론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벌어진 일. 그러면서 막 출퇴근 인원이 뭐 80몇 퍼센트니 찬성이 80몇 퍼센트니 다 거짓말이에요.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85%가 찬성한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9월 달에 자신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아놓고 당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한 2,500명을 상대로 했다는데 김주영 의원님이 아까 말씀했다면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원들 모아놓고 으쌰으쌰한 다음에 거기서 85%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김주영 의원님 말씀으로는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리고 사람들도 2,500명이 그게 모이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준비한 문건도 없고 자, 이게 근거입니다 하고 내는 것도 당원들 모아놓고 자기들이 꿍짝꿍짝 한 다음에. 방금 전에 어떤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뭐 방송사 기자가 네. 그게 맞냐라고 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그 당원들은 김포시민 아니냐. 그러면 당원조사라고 말했어야지. 그렇죠. 기자가 어이가 없어서 이런 수준의 기초적인 여론조사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갑자기 당론을 정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다고 봅시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지금 수도권에 보면 경기도에만 5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지금 51명이 민주당에서 됐고 정의당 1명, 국민의힘 7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을 좀 흔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깔리지 않았으면은 사실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거죠. 또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김포시장하고 엊그제 만나갖고 이제 뭐 같이 공동 연구를 해보자 이런 TF를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는 총선 후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한 발을 사실은 빼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상대방의 체면 정도를 차려준 거죠. 본인한테 올 부담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냥 공동 연구하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서울 여론은 65%가 반대하고 총선 전에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공동 연구합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거 전에 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임기현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김기현 당신 영남 말고 딴 데 가. 김기현 대표 본인이 나도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른 관전자들이 보기엔 끝났구나 김기현도. 힘이 빠지죠. 김기현 체제의 힘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더 안 된다고 전 봐요.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예. 김기현 대표가 이미 울산에서는 거의 아웃이라는 예,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대표가 김포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유정복 인천시장이 확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망상 좀 하지 마라. 유정복 시장이 그렇게 치고 나온 것은 요거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다 생각해서 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질렀다는 것은 계산을 했다는 거겠죠. 그치. 예. 김기현 가능구나. 내가 튈 대목이 여기구나. 김포 출신 정치인이거든.
그렇죠. 관선 군수를 했었고 민선 시장을 했었고 국회의원 3선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김포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크죠. 그렇죠. 굉장히 네. 컸겠죠. 근데 그 양반이 왜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줬을까요? 유정복 시장이 대표적인 친박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까지 또 며칠 만에 또 만나러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지고 만나러 갔었죠. 다음에 본인도 당권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커리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권, 대권. 그래서 눈에 이때가 뛸 찬스다. 네. 아 이거는 장사가 되겠구나. 친박이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차기를 노리고. 예. 또 이번엔 명확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정복 시장의 정치 행보를 보면 이렇게 과감한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유정복 그리고 인천시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쨍쨍하면 인천시장 이렇게 못 나서죠. 그럼요.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급했던 것 같아요. 내가 총선까지 치를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김포도 던지고 공매도로 공매도로 던지고 예. 그런 사이에 두 분이 또 찬스를 본 거야. 김기현 일로 와라. 울산에서 쫓겨나면 일로 와라. 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국민의힘 의원이 진지하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정말 김포에서 김기현 대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막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명을 얘기하긴 그런데 실명을 얘기해 주세요. 울산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갈 곳도 없는데 박 의원님 이럴 때는 실명을 까버리는 거예요. 찬스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두 분 초선이잖아요. 김기현 의원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 오면은 겸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우 찬스잖아요. 겸손하거든요. 예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부터 살아야지 일단. 하다못해 이니셜이라도 엘모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조경태 와라. 아니 저한테는 네. 다선 의원이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네. 다선 의원인데 국힘에 저보고 이게 진짜 김기현 대표 혼자 한 것 같아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닐 것 같다. 제가 좀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좀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 두 번이 썰렁한데 보니까 자주 불러주시면 익숙해. 이번에 재밌어요. 자주 부르죠. 김포 이서진으로 안 돼요? 아니, 이제 선거 시즌도 돌아오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박수치고 웃고 해요 지금 여기는 누가 나와도 박수요. 아, 박수치고 있잖아요 지금. 김포일보 그리고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기현과 조경태가 이걸 추진하고 있어? 이거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알아요. 오늘 뭐 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더니 본인한테 제안을 했었대요. 맨 처음에 특위위원장을. 근데 내가 죽을 일 있냐. 그걸 왜 그래, 그런 얘기 좀 해달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분한테 처음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갔었겠죠. 내가 왜 죽을 일 있냐 이걸 내가 맡게. 조경태 의원까지 기회가 안 가요. 이게 될 일이면. 먼저 손들죠. 막 손들고 그렇죠. 저요 하죠. 조경태 의원까지 기회가 갔다는 자체가 그 안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안 될 일이에요. 이로 인해서 김포 시민들이 입게 될 그 불이익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좀 웃긴 얘기 좀 해주세요. 쓰레기 김포로 버리지 않겠다. 그저께 만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오세훈 시장을 저하고 이 박상혁 의원하고 만나러 갔었어요. 당연히 금폐장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서울시에서 5선 연장의 조건으로 그거 가져가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금폐장은 건설물 폐기장입니다. 지금 방화대교 밑에 보면은 거기 있거든요. 5호선 연장해 줄 테니까 니네가 혐오시설 가져가 김포에. 예. 그렇게 이미 전력이 있어요. 예. 대놓고 하면 욕먹을까 봐 안 보낸다고 말한 거고 김포가 진짜로 서울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요. 서울시장이 결정하죠. 그다음에 서울에 항구가 생겨서 중국으로도 가고 동남아로도 가고 저 유럽으로도 가고 남미로도 가고 북미로도 가고 이런 그 그림들을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니 서울에서 배 타고 누가 남미를 가요? 근데 참 이게 서울에서 한강을 내려오려고 하면은 신곡 수중보라고
김포대교 부근에 수중보가 있어요. 수중보를 타넘었다고 그러더라도 좀 내려오면은 김포의 그 조강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 건너면은 바로 개풍군이에요. 이 하천 거리가 1.3km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공동 관리 수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과. 예, 네, 북한과. 그래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우리나라 배들이 거기에 항행한 적이 네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중 시설물도 있고. 예. 게다가 남북관계 있고, 때문에 갈 수 없는 공동 수역이 있고. 있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배 타고 남미 안 갑니다. 신곡 수중부가 조그만 배들은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유람선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이쪽은 잠수교까지밖에 못 가는 이유처럼. 김포에 옛날에 평야였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일정 부분 갇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쪽 서해 바다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 바닷물이 양화대교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농수용을 쓰려면은 거기선가 뭔가 막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농어촌 공사의 소유예요. 총선이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할 얘기가 이게. 그냥 배 못 들어옵니다. 아니, 이 김포의 역사 들으니까 재미있죠. 예. 네. 이런 거 어디 가서 돈 내고도 못 들어요. 자, 다음에 불러야 할까요? 총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서울시장 권한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금 네. 얘기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윤택하게 살지 많은 민원을 해결할지가 다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김포가 한 1조 4천억 연말 되면 한 2조쯤 돼요. 그런데 서울시의 인구가 비슷한 데가 관악구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최소 4천억에서 8천억 정도가 준다. 예산이 있어야 인프라도 확충을 하지. 여기는 구잖아 구. 거기는 독립된 기초단체고. 그렇죠. 지방세와 재산세. 그렇죠. 걷는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돈이 있어야 쓰지. 그 동네가 더 좋아지길 원하는 건데. 그리고 뭐 규제라든지 이런 건 더 강화될 것은 왜냐하면 서울시가 규제가 훨씬 많잖아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아마 아이들의 교육 문제일 겁니다. 김포가 비평준화 지역인 건 아세요? 모르죠.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농어촌 특례학생들이 많아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도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예, 또 이 산업단지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그 물량들이 있는데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그 물량이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 쿼터가 다 예,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예, 소진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일자리잖아요. 그렇지. 또 이제 그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택지 개발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아. 실생활의 삶에 있어서 만약에 자기 집 앞에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은 조금만 간 시청에 가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서울시청으로 간다. 대부분의 권한들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실명이네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 권한이 축소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교통 문제거든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나오려고 그러면 이미 계화동까지 5시 한 50분부터 막히기가 시작해요. 경전철 2량 갖고 이 김포공항까지 오는데 그 혼잡도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285%인데 1제곱미터당 7명 내지 8명이 서 있는 거예요. 4월 11일 날 3명이 질식을 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시로 편입되면은 서울시에서 이 지하철 문제나 교통 문제를 확실하게 해줄 것이다. 서울로 편입되면은 서울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이제 그건 도시철도가 되고 광역철도하고 국비 부담이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60%예요. 근데 서울에 지금 6개 노선이 확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은 김포 것만 먼저 지하철을 해줄까요? 서울 편입된다고 해서 지하철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 급한 거는 보통 문제 해결하는 것이지. 그렇죠. 지하철을 빨리 놔라, 이 자식들아. 편입 얘기 그만하고. 요렇게 그러니까 짧게 해주지. 편입 이야기보다는 빨리 5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했으니까 국민의힘도 빨리 당론 채택해라. 그러지 않으면 서울 편입 진정성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의원님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지. 아니 저희들 문장 만들어놨어요. 네. 교통이 먼저다. 그 무늬만 서울은 안 된다. 그 구호를 다시 해봐주세요. 교통이 먼저다. 교통이 먼저다. 무늬만 서울은 안 된다. 쓰레기 안 돼. 이상한 방식으로 웃기시네. 가불이 구호라도 통일해가지고 짧게 구호로라도 외쳐주세요. 교통이 먼저다. 무늬만 서울은 안 돼. 아, 저희들 원래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3년 전에 총수님 아세요? 3년 전에 삭발도 같이 했었어요. 아, 알고 싶지 않고요. 두 분이 꼭 세트로 다니면서 이렇게 구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재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구호 한 번 더 해주시고. 교통이 먼저다. 쓰레기 안 돼. 무늬만 서울은 안 돼. 큰 거 얻어갑니다. 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구호로 돌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율동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었죠? 또 봐요. 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대. 애플비대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대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대를 지금 검색하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하시죠. 어우 나 차 가지고 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자 이번에는 양평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야 영영. 아 근데 앞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분위기가 부담돼요. 상당히 부담되는데.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웃기고 갔어요 지금. 저분들이 저런 분들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능 건강이 출중하신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두 분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각각 밝혀내셨는데 우선 우리 이서영 의원님. 이 위즈코프라는 회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입찰 공고가 7월 4일에 납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전 6월 2일 이 업체가 10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합니다. 운영자금 55억, 타회사 인수 50억 쓰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운영자금은 남한강휴게소에 투입해야 되는 사업비를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회사 인수는 첨단기술기업 인수하기 위한 걸로 보여요. 모집 공고도 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사채 조달을 했을까요? 내부 확약 없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그 회사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알 수가 없죠. 사장님 상식적으로 묻는 건데요. 네. 아파트 살 때 청약 당첨도 되기 전에 대출 받아놓는 경우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 내부적인 걸 제가 전 관심도 네. 없고 제가 그걸 어떻게 이 회사 시가총액이 5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의 무려 5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을 한 거거든요. 이거 확실한 정보나 낙찰에 대한 확신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이 휴게소 사업자가 그 입찰에 응해서 선정이 된 거, 낙찰된 거는 8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선정도 되기 전에
드림원시스라고 하는 AI 첨단 기술 기업을 인수합니다. 도공의 첨단 휴게소 계획이 줄줄이 공고가 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게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사업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지 않았다면 입찰 절차 진행 중에 수십억 원 들여서 기업 인수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은 뭐냐면, 7번 연속으로 이 휴게소 입찰에 떨어지던 업체가 첨단 휴게소하고는 거리도 먼데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이례적인 단 한 건밖에 없는 입찰에 성공을 하는데요. 이 모집 공고가 나기도 전에 그 낙찰 후에 내야 되는 돈을 전환사채로 주식 희석까지 감수하면서 조달을 하는데 그게 상식적인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게 7월 4일 날 제가 볼 때는 어떤 권력자나 내부자가 미리 정보를 주고 또는 낙찰될 거라는 확신을 주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수!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합리적인 문제제기네요. 네. 이거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삼고 있는 이 종점 변경 노선이거든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휴게소를 건설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제가 한 4개월 전부터 지금 양평 탄광에서 이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양평 탄광에서. 그 탄광에서 이렇게 이거저거 캐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광물이 하나 그러니까 나오는 전혀 거예요. 다른 종류의 광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남한강 휴게소라는 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BOT 이제 민자 전환을 한 휴게소인데 원래 이제 민자 사업자가 돈을 넣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에 민자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공공한테 다시 이전을 해주는 이게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BOT거든요. 근데 이 휴게소는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도공이 229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짓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비용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자 사업자가 45억 원만 넣고 15년짜리 사업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도공이 100% 다 한 다음에 민간한테 5년 10년 운영권을 주거나 아니면 민간이 돈 다 들여서 100% 자기들이 돈 들이고 나서 25년간 사업하거나 이 두 개거든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도공이 거의 다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은 것만 민간한테 주는 유일한 계약을 한 거예요. 굉장한 특혜죠. 이상하다. 이게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휴게소 계약 방식이고요. 아까 이제 질의 영상 보셨는데 거기에서 막 뭐 답변 이상하게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인데 그분이 올해 2월 달에 취임을 하고요. 건물 거의 다 뭐 지붕까지 올라가고 다 지어져 있는 229억 원 투입한 휴게소를 갑자기 민자 전환을 한 거예요. 갑자기? 얘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업체가 도대체 무슨 업체길래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계약을 따가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테마주. 2021년에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로 뛰겠다 하고 뭐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하고 이럴 때마다 호재가 있을 때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엄청 뜁니다.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왜냐면... 이유를 몰라요. 이런 게 바로 테마주 아니겠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깊은 탄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도로공사는 공기업이에요. 200억을 넘게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남한테 줘요. 그러면 이게 별로 수익이 안 나는 휴게소라야지 넘길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휴게소를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특이하시네. 그렇게 질문할 때는 없다고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탔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하면 휴게소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으면 대박 휴게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휴게소랑 1km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뭐가 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온다. 그렇지. 서울 가는 고속도로 뭐 원희룡 장관 말했다는 교통량도 막 엄청 많다는데 그걸 계산을 해서 판단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걸 민자 사업자한테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회계법인 이 용역 보고서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쏙 빠져 있어요. 교통량을 줄여버리는구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1km 거리에 들어온다는 건데, 그럼 서울 가는 고속도로 타기 전에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휴게소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더 팠어. 자,
이 회사는 뭐 엄청 크고 막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휴게소 몇 개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오래된 휴게소. 잘 짓고 있는 휴게소가 오픈 5개월 전에 민자로 전환된다는 거는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휴게소 민자 전환할게요. 7월 4일 날 공고가 납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 입찰 참여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105억 원의 돈을 한 달 전에 조달해요.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돈을 땡겨오면은 이자도 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게 사채잖아요. 또 이거를 한 달 전에 이 공고가 날지는 어떻게 알았으며 낙찰될지는 어떻게 알고 필요한 자금을 미리 조달을 하나요? 이 회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이 회사 시가총액이 다 합쳐도 한 500억 조금 넘는 회사인데 100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 거예요. 다 지어놓은 휴게소를 민자 전환한 유일한 명분이 뭐였냐면 함진규 사장이 나는 첨단 휴게소를 만들고 싶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AI 뭐 드론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즈코프라고 하는 회사는 AI하고는 관련이 없는 회사였어요. AI 기업을 인수하거든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낙찰받기 20일 전에 이미 이 회사를 인수해요. 첨단 휴게소로 운영해야 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회사를 인수한다?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민간에 준다라고 하는 게 있을 줄도 알아야 되죠. 하나. 그리고 그게 AI가 중점이 될 거라고 또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떨어질 것도 알아야 돼요. 그 전체를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뭐 너로 내정할게. 네가 운영할 준비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인 거죠. 제가 볼 때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박수. 이걸 누가 찾아낼 줄은 몰랐을 거야. 그렇죠. 자, 본인이 그렇죠 하면 어떡해. 이 휴게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어요. 그 유명한 병산리.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뭐 역사상 없었던 이런 이례적인 일인데 이 휴게소 민자 사업도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강산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냐. 이거 진짜 찾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의심스럽다. Very suspicious. 자, 이소영 의원이 밝힌 것도 언론에서 제대로 조명을 안 해줬고 허영 의원이 밝힌 이 대목도 언론이 제대로 주목 안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경동과 동해 계약을 맺어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게 2020년 3월 29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날짜를 한번 봐주십시오. 작성 날짜가 4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지껏 착수보고회 5월 19일부터 용역사가 제안해서 변경 노선안을 그때 처음으로 제안받았다라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장관도 해명을 했고 국토부도 해명해 왔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4월 4일 첫 번째 버전 PPT 자료입니다. 노선도 검토한 이걸 넣으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1일 두 번째 버전입니다. 검토한 변경한 사진까지 다 넣었습니다. 이게 4월 11일 버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5월 19일이 아니라 4월 4일부터 3월 29일 날 계약을 하고 4월 4일, 5일 만에 변경 노선안을 경동에서 인지하고 착수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는 증거입니다. 야, 일단 박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금 찾아내신 거거든요. 원희룡 장관, 국토부가 종점 왜 변경했어? 그랬더니 아니, 이거 본타 용역사 전문가들이 이걸 보더니 이거 변경해야 된다고 그래서 변경한 거야. 자기들이 한 게 아니야. 그 전문가들이 보고 나서 한 거야. 이게 해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50일밖에 안 걸렸다고 해서 처음에는 야, 50일 만에 그걸 어떻게 해? 뭐 이런 게 주로 공격 포인트였어요. 근데 뭘 찾아내셨냐면은 계약이 3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PPT, 보고서, 버전 1. 이게 4월 4일에 나와요. 그러니까 5일 후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이 5일 후에도 이미 다른 노선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탐광하면 또 강원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번 파봤죠. 네. 문수만 들여다보다가 이게 언제 작성됐지? 하고 문서 파일명을 제가 한번 본 거예요. 그렇지만 5월 19일 착수보고의 파일명이 버전 8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버전 1서부터 7까지 있겠네? 하고 국토부에 이제 문서 제출 요구를 했죠. 그래서 1번 딱 보니까 작성 날짜가 4월 4일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하고 5일 후에. 5일 후에 처음으로 딱 문서를 열어보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주요 검토 사항에 종점부 노선대 검토 해가지고 검은 블랑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드론 사진, 항공 사진을 퇴촌교 구간을 넣어라. 이렇게 작업 지시가 되어 있죠. 그 옆에 파일 보면은 노선도 검토안, 저게 변경안을 넣어라. 그런 작업 지시인 겁니다. 변경 검토하는 노선을 그려서 넣어라. 처음부터 요구한 거야. 전문가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처음부터 요구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말이 되지. 정부 여타를 1년 반, 2년간 통과한 거를 업체가 오자마자 아, 이거 바꿔야 돼, 이거. 그런 업체가 어딨어, 세상에. 국토부가 요구했을 거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얘기했거든요. 그 증거가 나온 거지, 증거가. 그렇죠. 두 번째 버전에 바로 사진이 등장하게 돼요. 넣으란 걸 넣은 거예요, 지금. 저게 이제 퇴촌교 구간의 사진입니다. 4월 11일 두 번째 버전에 이와 같은 종점부 노선대의 변경 노선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대안이 벌써 나왔어. 대안이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계약하고 나서 11일 지났는데 벌써 대안이 나왔어. 빨간 선이 원래고 파란 선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3월 29일 날 계약하고 나서 불과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벌써 대안이 나왔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때까지는 현장에 한 번밖에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때 경동의 김모 씨기 상무라고 해서 그 상무한테 현장에 몇 번 가봤냐. 그러니까 두 번 가봤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럼 언제 갔냐. 그랬더만 4월 6일 날 첫 번째 갔고 드론 사진하고 항공 사진 촬영을 위해서 4월 22일 날 갔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본인들이 회사에도 확인을 하고 국토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한 게 4월 6일하고 22일 딱 그러니까 4월 합니다. 11일 기준으로는 4월 6일 날 갔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가 한 번 가본 거예요. 한 현장에 한 번 가보고 종점 바꿔! 근데 현장 드론 사진 촬영을 4월 22일 날 갔다라고 그게 두 번째, 진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점이죠. 첫 번째 지적할 지점은 딱 한 번 가보고 종점 변경한다. 열흘 만에. 두 번째 지점은 4월 11일 날 작성하는데 사진들이 있잖아. 근데 사진은 4월 22일 날 찍었다고 그랬잖아. 이 사진은 누구 사진이야 그러면 대체? 이 사진 어디서 왔지? 그래서 합리적 의심은 이 노선 아니요. 양평 군수 3선 군수를 했던 김성교 전 국회의원. 군수 시절에 그 공공지구 장모 아파트 개발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김성교 전 군수가 군수 시절에 2030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도시발전계획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나온 노선도가 이 노선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 노선도를 경동에서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참고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만 맨 처음에 좀 어물쩡거리다가 참고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다 연결해보세요. 계약하자마자 이 업체한테 야 이거 대한노선 그려. 근데 대한노선이라고 열흘 만에 제안하는데 그 제안할 때는 아직 한 번밖에 가보지도 않았고 사진도 안 찍었을 때예요. 근데 사진도 안 찍었는데 사진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제안했던 노선을 보니까 양평군이 가지고 있던 노선안하고 거의 똑같아. 그리고 그거 참고했대. 그렇다는 얘기는 양평군에 있다가 국토부로 가가지고 국토부에서 이 업체 요구한 거 아니야? 요 시기가 4월 4일부터 5월 19일 사이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 시절이거든요. 아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 시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공교롭게도 5일 말에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양평군에서 이 지도가 넘어와가지고 국토부를 통해가지고 이 업체가 마치 이걸 처음 제안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동의 김모 상무가 이제 진술을 하기를 이제 뭐 양평의 그 공공지구 문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안 모시기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아, 안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 안모 국장은 공공지구에 특혜를 주려고 공문서를 위조해서 이번에 기소된 사람인데 업무가 배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한 사람. 네. 그 사람과 이 업체의 간부가 아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고 또 2030 기본 그 사람이 김성교 군수하고 같이 작성했던 2030 기본 계획을 참고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아. 네. 냄새 난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원희룡 장관이 처음부터 했던 말이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들인데. 원래 예타를 통과한 본안은 왼쪽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 노선이 워낙 정체가 심하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 연결할 것이다. 이게 원래 정부 예타안이에요. 예비타당성 조사 안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하고 서울 춘천고속도로를 연결해서 정체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1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금은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렇게 밑으로 꺾여버렸단 말이야. 밑으로. 그러면 선이 이상하게 꺾여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노컷뉴스 그림인데 노컷뉴스가 취재를 잘했어요. 양평 JCT에서 타고 쭉 가면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리로 가면은 양평 JCT, 양평 IC, 또 추가 JCT 설치하고 거꾸로 올라가야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원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KDI라고 한국의 가장 그 권위 있고 모든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맡아 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연구 박사를 불러가지고 한번 그 대절신문을 좀 해보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증인신문을 국힘에서 증인 채택을 안 해주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할 때 전문가 부르자. 전문가 불러서 그렇지. 우리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KDI예요. 그러면 부르자 전문가 좋다. 거기서 애타했으니까. 그랬더니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국감 시작하는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뭐 안 된대요. 그래서 이유를 마지막 날 알려주더라고요. 객관적인 뭐 연구자들을 부르면 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무슨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특검거리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구호 한번 하면 안 돼요? 아까 재밌던데. 구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호? 오케이. 네. 자,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뭐, 구호 뭐 하지? 양평 탄광 너무 힘들다. 빨랑 수사해라. 그러지 말고. 네. 종점 변경 안 돼! 좋아요. 종점 변경 안 돼. 네. 자, 그럼 해주세요. 종점 변경 안 돼! 안 돼! 빨랑 수사해라! 수사해라! 아, 어설프다, 들어가라! 자,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현관보가 그곳인데요. JW 중외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현관보! 비염이 심하세요? 먼지 적은 프림젯이 미용 티슈를 써보세요. 아내에게 사랑받는 애교 부림 불임제지.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잡는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안기령 앵커는 윤성훈 평론가 없을 때 대타로 두 번 나와가지고 처음 단독 했을 때 저희가 역대 최저 매출 찍었거든요.
두 번째 나와서 했을 때 네. 역대 최저 매출 아니에요. 최저 세 번째. 근데 그때 간곡하게 인사를 네.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최저는 아니고 그래도 세 번째 됐는데 오늘 오신 이유는 뭐냐면 윤성은 평론하는 걸 잘 봐요. 아. 그러니까요.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맛있어요. 네. 꾸벅 인사 두 번 하고 읍소하고 도와달라고. 이런 이제 캉캉버터 같은 이런 고급 버터를 팔 때는 사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읍소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진짜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다. 아 지금 네 직배송이고 3주 이걸 지금 바로 먹을 수도 없다. 지금 주문하면은 3주 후에 오는 그런 신선한 버터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네. 이건 정말 프리미엄 버터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왜냐면 예. 실제로 비행기 타고 와야지 항상 팔 수 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멍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 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 만났는데 제가 이제 캉캉버터 얘기를 하니까 저 되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 비하인드. 진짜? 네, 네, 진짜. 마리안느 캉탕 여사님이 이제 요거 만드신 지 지금 70년 됐거든요. 초반에 이제 산에 피크닉을 가신 거예요. 근데 토끼 한 마리가 너무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먹이를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본인이 가진 게 치즈잖아. 캉탕버터를 이제 먹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예, 예.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캉탕캉탕 이러면서 뛰어갔어요. 그때부터 진짜 이 프랑스 산토끼들이 캉탕캉탕 뛴다는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도 뛰려 만든 캉탕버터 지금 라클레 치즈랑요 같이 사시면 5% 할인 들어갑니다. 다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여기서 사실은 있어. 미국에 네. 갔어. 실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겠지. 그렇죠. 거기 네. 프랑스 사람도 있었겠죠. 아 그럼요. 네. 하지만 이런 강탕 얘기는 안 나왔을 거야. 우리 하나씩 들고 네 일단 들고 일단 이걸로 우리 이렇게 토스트. 네. 캉탕 캉탕. 진짜. 표정 표정. 자 잠깐만. 거업 뒤로 빠져봐. 윤성한 평론가 얼굴을 잘 봐요. 살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때까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두 분이 대표적인 다단계거든요. 자, 우리 안기영 앵커가 처음 먹었어,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 한번 해봐. 네. 자. 캉탕, 캉탕. 일단, 저도 미국을 좀 다녀올게요. 안 되겠다. 아, 진짜. 안기영 앵커는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걸로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뭐 캉캉 뛰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모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나왔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어떤 영화? 더 마블스라는 영화죠. 박소준 마블 후속편. 제가 박소준 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나 공장장이나 잘생긴 남자 다 싫어하잖아요. 왜? 제가 박소준이면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캉캉 버터를 먹고 조금 표정이 돌아왔어요. 죽어가던 거업도 네네. 살려내는 이 캉탕버터. 네. 오늘 딴지 들어오는데 피디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제가 더 마블스를 봤다. 그리고 나서 지금 캉캉버터 먹고 처음 웃는 겁니다. 그 전까지 웃음도 안 나왔어요. 아, 거업도 웃게 하는 캉탕버터. 네. 그 영화가 그 정도예요? 1시간 50분 동안 언제 끝나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윤성원 평론가. 좀 중간에 좀 졸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서준 씨가 언제 나왔는지 박서준 씨를 고양이 때가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장면 때문에도 별로 이렇게 욕하고 싶지는 않으나 너무 눈이 피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피로해요? 너무 형색 색깔이 너무 많이 나오는 데다가 배경이 다 그거니까 영화에 몰입이 안 돼. 네, 더 이상 어른이 극장에서 돈 내고 볼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정도까지 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블도 그걸 아니까 로봇 다운 주니어가 복귀한다는 기사를 요즘에 빵빵 내고 있거든요.
죽었잖아요. 아, 그... 지금 멀티버스가 열렸는데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사고 있는 그런 시리즈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되게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되게 장벽이 많이 생긴 시리즈가 됐어요. 보지 마라. 고양이 애묘인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시퀀스. 고양이가 잔뜩 나옵니다. 네. 네. 그 영화가 좋은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고양이가 많이 나온다. 예, 이 귀여운 고양이들이 막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다른 영화 뭐 있어요? 톡투미. 네, 지난주에 공포 영화. 지금 10만 명 정도. A24라는 제작사가 만들었는데요. 신인 감독들을 참신한 사람들을 잘 골랐는데 이 사람들은 형제인데 원래 유튜버였어요.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영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 네. 토마토 라툰 지수 그게 예. 되게 높더라고 네, 보니까. 네. 네. 이미 네. 지금 속편 제작도 확정이 됐고 저 재밌게 봤어요. 윤성훈 편을.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재밌어 무서워. 무섭기도 한데 재미가 더 커요. 네. 공포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뒷이야기가 어떻게 맞아, 될지 맞아. 네. 궁금해하면서 봤어요.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보통은 뭐 어떻게 되려고 일을 이렇게 버리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영화 만듦새도 굉장히 뭐 촬영이나 편집 같은 것들도 이게 저예산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웰메이드하게 잘 만들어서 간만에 이런... 재밌는 공포 네. 영화 하나 나왔다. 네네네. 네, 네. 근데 왜 찾을 수가 없지? 그래요? A24가 아니라 톡툼이에요. 영화 촬 사람들이 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A24 검색했구나. 또 뭐 있어?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비질란테라고 좀 기대작인데요. 경찰 내생이 범망을 피해가는 그런 그 가해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밤마다 응징하는. 저는 밥 저녁밥 먹으면서 오늘 40분 아, 봤거든요. 아, 저 비추예요. 왜 비추예요? 왜 비추예요? 그러니까 법조인의 병이긴 한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몰입이 안 돼요. 너무 과장했어요. 구속을 안 시켰다고 처벌이 약하다고 가서 지가 두들겨 패는 그런 한 축이 그 저 범죄고 법조계고 한 축이 언론인데 기자도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해. 나로서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일반적인 관객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천했던 사냥개들이었나? 그때도 왜 권투하는 젊은 친구들이 나왔고 네,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유도를 네. 하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있어요. 잘생긴 남자들이 수시로 웃장을 까고 나온다. 웃장이 뭡니까? 웃장이. 큰 게 하나 옵니다. 김성수 감독이 만든 서울의 봄이라는 작품이 이제 곧 찾아옵니다. 이게 한국 영화 사상 거의 최초죠. 최초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예요. 전두환 나오겠네요, 그럼? 전두광이라고 나와요. 전두광. 전두광. 정우성 씨도 등장하고요. 정우성 씨는 무슨 배역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정우성은 이걸 막는 수도경비사령. 아. 이성민 씨도 등장을 하고, 이성민 씨는 이제 군부 내에서 전두광을 보고, 아, 이 새끼 사고 치겠다 싶어서 미리 정우성을 불러다 수도방위사령관을 맡기는 사람이죠. 역사의 베이스를 했네. 그렇죠. 실제. 제가 SNS에서 황정민 씨 팬이 쓴 글을 봤는데, 우리 오빠 이런 역할 맡아서 내가 멋있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나. 저 우리 안규영 앵커는 두 번째 임무가 있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재명 영장 기각 이후 바뀐 당내 분위기 이거 네. 좀 전달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다 못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다 못했다니요. 하나도 못했는데.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하나 있긴 해요.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했고 또 인재위원회도 네. 네,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결행을 좀 모의했던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네. 발부된다면 이 시점쯤에 하려고 했던 행동이 있는데 행동이 있고 그 명단도 대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였어요? 우리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있다? 네. 건너. 네.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만약에 구속됐다면 자 이재명 체제는 끝났다 선언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것이고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 네. 몇 명이었어요? 누군지는 안 물어볼 테니까. 제가 몇몇 분들 성함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 근데 그게 다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 난 말할 수 있다. 글쎄 뭐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은 명분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막 언론에 대고 탈당하겠다고 네. 하고 네. 그 뉴스를 다 본 거거든? 네. 이게 전부입니까? 오늘 준비한 거예요? 네. 다른 방송에 보면 그 명단 밝히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밝히라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많이 차이가 있는지. 글쎄요, 제가 말씀하시는 명단을 못 봐서. 네. 찾아서 보여줄게요. 이건 언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들이 뭐 당의 주류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비주류라고 언론이 명명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런 분들이 사실 정말 몇 명이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주류가 아니고 소심파라고 해요. 이런 얘기가 궁금하신 건 아니고 아니군요. 이분들 혹시 복집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 복집에서 이준석 전 대표랑 안철수 의원이 네네 네. 그 복집이 여의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 안 치는데 국민의힘 쪽 안 치는데 거기 섹션이 나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혹시 모여가지고 작당하고 있거나 뭐 이렇다는 첩보는 없나요? 그런 거에 희망을 거실 분들이라면 저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본인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저도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아, 예, 예. 이재명 대표를 다시 영정을 치려고 막 노력하고 있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탄핵 아니 12월 특검. 특검법 탄핵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아니, 계신 거 아니에요? 탄핵이 아니, 탄핵을 민간인을 탄핵을 해요. 나도 모르게. 이혼시킨다는 거야? 이정명 영장 이건 실패할 거라고 봐요. 이게 오늘 중앙일보 단독으로 보도가 됐죠.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던 거예요. 김혜영 씨 영장이 네. 부인. 그 아시다시피 그 법인카드 유용이라고 그거를 그 이른바 공익제보를 했다고 하는 그 조 씨가 새삼스럽게 기자회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권익위를 통해서 검찰에도 고발을 했었고 그거를 검찰이 집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를 했는데 안 내줬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발부율은 거의 98% 99% 이래요. 이거 진짜 이례적인 거예요. 네. 법원이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게 주로 샴푸, 샌드위치 이런 거거든요. 제가 판사인데 이미 퇴임한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이걸 내준다는 게 되게 이상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거기에 샴푸와 관련된 무슨 증거가 있겠어. 지금 8만 원짜리 샴푸를 그 법인카드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샌드위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럼 샌드위치가 남았겠어? 아니면 샴푸가 남았겠어? 뭘 압수수색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망신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법원은 거의 다 영장을 내주거든요. 이거는 안 내줬어. 서류 심사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주장만 가지고 그냥 판사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줘요. 너무 많이 내줬어. 그 안에는 반론이 해요. 없어요. 반론이 없으니까 네. 대부분 영장 내준다고. 반론이 없고 그래서 진짜 다 내주거든요. 웬만하면. 그걸 기각을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말이 안 되면. 오죽했으면. 기사를 자세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드시는 건 1,000원이 더 비쌌대요. 비교를 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추적 사건의 금액이랑 이걸 들고 와가지고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을 덮는다라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검찰은 영장이 기각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웬만하면 발부되니까 실제 거기서 뭘 밝히겠어. 박스 들고 가가지고 또 잔뜩 뭐 들고 나오면서 언론 플레이 막 했을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 지금 그런 일에 수원지검 대다수 검사들이 투입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이 전국에서 1위고 게다가 수원에서는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는 단 4명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이라는 거거든요. 뭘 파헤쳐야 되지? 도대체? 이재명 잡으라 이거야. 무조건. 근데 또 할 게 없으니까 왜? 1년 6개월 동안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인 거 끌고 와가지고 망신부터 주기 시작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해라 이 새끼들아. 얼마나 말이 안 되면 영장이 안 나오냐고. 또 웬만하면 그냥 내주는 데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야, 설마 거기다가 샌드위치 써놓진 않았겠지. 샌드위치하고 샴푸 쐈어. 그러니까 기각시켰지. 설마. 이재명 샌드위치 1,000원 더 비쌌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이 근무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썼겠어요. 아 그럼 왜 기각했냐고 이거. 무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가만 보면 참 운이 좋아.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을 투입했는데 그 투입되기 전에 이 집안에서 분란이 있었나 봐. 이혼소송이었지. 네, 그 불화의 원인도 마약이고 처가에서 일할 도우미들 전과 조회해주고 이거는 형사처벌감이에요. 근데 가족끼리 그걸 주고받은 카톡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자신이 혹은 자신이 속한 팀이 수사했던 재벌 부회장과 접대로 의심되는 만남을 가졌다. 재벌에 준비한 스키장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데 8명이 모였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일 때 우리가 7명입니다. 예약하면 안 받아줘. 여긴 8명이야.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예약을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거기 가서 스키장 문 닫았는데 자기들끼리 눈썰매 탔다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가 이 건에 있어서는 진짜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가사소송,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씁니다. 서로 한풀에 하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참 부담이 좀 덜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야 다. 하필 그게 이 검사를 거기 보내기 전에 벌어졌고 전에 확보된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재명 수사를 막 독려해야 되는데 자기 살기가 바빠 지금. 그리고 심각한 건 그 처남의 마약. 네, 그게 진짜 심각하지. 사실 여기서 나온 그 신원조회만 해도요 굉장히 심각한 기업. 이거는 검사 날아갈 일이에요. 맞아요. 이거 주민센터 같은 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끔 유혹에 넘어가고 걸리잖아요. 공무원 연금이고 뭐고 그냥 바로 쫓겨나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굉장히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죠. 알았어. 네. 접수. 확실한 멘트였어요. 자,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도 없고 출마할 것 같지도 않고 영향력도 줄어서 관심이 없어요. 자꾸 나 쳐다보라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얄미워요. 지금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관심이 있어. 여기를 탄핵 안 하면 다 날아가는 거죠. 거업과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하고 있는 대한뉴스 17만 4,500입니다. 오늘 대한뉴스를 비롯해서 이 진영에 있는 모든 방송을 한 번에 셧다운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가요.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채널부터 닫아요. 뭐 경중을 따져보고 이게 사실인가 확인해라고 이런 절차 하나도 없고요. 제 채널도 한번 그냥 통째로 날아간 적이 있어요. 거의 없다 영화 걸적선이라는 채널입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했는데 아 진짜 정말 아 얘기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네. 구독자가 안 늘더라고요 정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윤성은의 뭐죠? 모든 날 모든 영화. 네. 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채널이 없었어. 국가기관이 아니잖아 유튜브는. 그렇지. 공평한 절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기업이 판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닫아버려요. 유튜브를 악용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제 채널이 없어진 사유가 스팸 신고가 두 건인가 들어왔는데 채널을 날려버린 거예요. 뭐 그런데 독을 때리는 건 네. 유튜브를 호소할 창구가 없어요. 네. 왜 문을 닫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메일 보내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그러니까 방심위가 이 뉴스는 가짜뉴스이므로 블라인드 처리하시오라고 통보하잖아요. 유튜브로 즉각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소송을 거쳐서 마지막에 나중에라도 구제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선거 다 끝난 다음이야 그거는. 그렇죠. 네. 진보 채널이 한 수백 개가 한 방에 날아갔다. 그럼 그거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일단 벌어지면 못 막습니다. 그 전에 막아야 돼요. 대한뉴스를 문을 닫았어요? 대한뉴스가 문을 닫았다는 걸 겸손이 있으면 겸손이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겸손이 문을 닫았다는 건 대한뉴스가 있으면 말할 수 있죠? 둘 다 닫았으면 어떻게 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죠. 대비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 채널이 없는데. 하지만 난 그것도 대비되어 있다. 잠깐만, 이거 편집하고요. 대한뉴스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난리 생각하지 마. 준비 다 해놨어. 대한뉴스에 대안이 없네요. 대안이 있다고요. 있다고. 어떻게 대비했는지 안 알려주지? 알려주면 대비가 아니지,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해야 된다. 완전. 언론의 자유는 가장 민주주의과는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아니 의견 교환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을 하고 주고받아야 민주주의가 생기는데 입을 막아버린 거니까.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을 떠나서
충분히 민주당에서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그런 시도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탄핵감이라고 하는. 네. 이상민 장관 기각되는데 6개월 걸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동관 위원장이 MB정부의 홍보수석이던 시절에 YTN의 낙하산 사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파업이 일었죠. 결국은 뭐 해직 기자들도 발생을 했고요. 사측에서는 뉴스를 돌려야 되니까 파업 대체 인력으로 앵커들을 프리랜서로 뽑은 거예요. 사측에서도 프리랜서로 뽑아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YTN에서는 앵커를 다 비정규직으로 뽑았어요. 이동관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YTN의 그 민영화에 맞서 싸우고 있었을 수도 있죠. YTN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직 프리랜서 채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관은 진짜 악질적인 사람이다. 그 방송 생태계에 정말 안 좋은 문화를 남겼다.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보게 될 줄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탄핵될 거예요. 시켜야 됩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아, 그렇구나. 피해자구나. 그렇죠. 네. 이 동네에 유튜브를 다 문 닫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콘텐츠를 유튜브로 즐기시는 분들도 엄청난 피해자가 될 거고요. 저쪽에서 방심위원 중에 한 사람이 가짜뉴스 이 센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법적 근거가 설령 미흡해서 나중에 이게 없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 가서 없어지는 거고 그 총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렇게 그 본심이야 얘기해요. 그게 총선 때까지 문 닫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맞서야죠. 총선 때까지 니들 닫게 만들겠다. 아, 민주당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정말 위중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초기에 불거졌을 때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느끼질 못했는데 지금은 과방위 의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확실하게 이해했더라고. 탄핵 가야 돼. 자, 그리고 퇴장해야 돼.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조국 전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를 갈라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핑계로 이재명을 때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을 핑계로 문재인을 때린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딜 봐? 다스베이다. 총선 때까지는 매주 다스베이다. 끝! 자.